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을 가지고 QR코드를 만드는 걸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카메라를 이렇게 켜시면은, 카메라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여기 QR코드에 입력된 그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링크 같은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열심히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해가지고 입문자분들, 그러니까 코딩을 할 줄은 모르는데 공부하고 싶으신 그런 디자이너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뒷부분에 학습자료 챕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와 그 QR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죠. 카메라를 이렇게 열면 카메라가 잡히죠? 포커스가 잡히면서 위에 뜨죠? 다시.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 해당 링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파이썬을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다가 같이 한번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공유해보자 해가지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네, 이렇게. 자, QR코드 제너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파이썬을 썼고요. 파이썬을 썼는데, 뭐, 아나콘다나 미니콘다의 환경을 만들고, 뭐, 다운로드를 받고, 뭐, GPT 노트북을 실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귀찮아서,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구글의 콜앱을 활용을 했어요. 구글 콜앱을 활용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권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고, 어떤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거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제가 일단 요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콜앱을 활용했다. 그리고 콜앱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저는 지금 일단 이 레퍼런스 여기를 활용을 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Geeks for Geeks에 그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그젬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저는 일단은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임포트,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겠죠?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제가 Shift Enter를 쳐볼게요. Shift Enter를 치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은 뭐 문제없이 임포트가 되는데, 지금 QR코드라는 게 설치가 안돼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위에다가 pip install 그 다음에 QR코드라고 해가지고 Shift Enter를 치게 되면 이게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인스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번만 인스톨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콜앱에서 이 파일을 다시 부르면은 다시 인스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메모리에 띄울 때한 번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Shift Enter로. 그래서 전 다시 Shift Enter를 칠게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이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그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Shift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URL을 딱 가라. 그래서 그 코드를 카피 페이스트 여기다 하게 되면은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더블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어카운트가 있어서 제 어카운트를 클릭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인인 해주게 되면, 지금 아마도 구글 드라이브가 아마 구글 메일 있으면 다 어떤 공짜로 몇 기가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쓸수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전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페이스트를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됐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보면은, 지금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사실 이게 바로 그냥 그 펑션으로 안 묶고 바로 이제 되게끔 해놨는데, 저는 이걸 함수로 묶었어요. 함수로 묶어서 결국에는 로고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겠죠. 그 다음에 URL은 그 문자형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장될 이름, 그리고 이 QR코드의 사이즈를 파라메터로 빼가지고, 이것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순차적으로 따라서 이제 QR코드가 작성이 되고 저장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하나 묶었고요. 그 다음에 위의 함수는 사실 여기서 이제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다른 함수로 얘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이름이 하나 있고 이 이름이 여기도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 위에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고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URL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10개를 집어넣으면 10번을 반복을 하면서 얘를 10번을 실행을 시키겠죠. 그렇게 이제 블럭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은 일단 로고 링크 같은 경우는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일단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들이 지금 URL에 있는 부분들이 제가 그 QR코드를 만들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딕셔너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는 그 URL 링크의 이름이고 이건 실제 URL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를 URL로 묶었고 얘는 이제 그 QR코드의 사이즈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import까지 라이브러리 했고요. 문제 없이.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실행되는 함수를 실행해주고요. 그래서 메모리 올렸고 다시 Shift 엔터로 얘도 실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또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렉처 컴퓨테이션, Q&A, 뭐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각의 제가 위에 여기다 작성해 놓은 것처럼 다들 그 QR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쭉 한번 봅시다. 네,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제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왔는데 프로젝트에 QR 제너레이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요 이미지는 우리 로고 아까 그 레퍼런싱 했던 그 이미지가 들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졸트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컬러 Q&A 렉처 컴퓨트 해가지고 다 들어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얘를 스캔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도 이거 화면 보이시면 아마 스캔이 바로 될 거예요. 자, 좀 의미 있는 걸로 해보죠. 여기 토크 인터뷰 있죠? 지금 이 유튜브 화면에다가 이 비디오 화면에다 얘를 한번 카메라로 스캔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T스토리 페이지로 넘어가죠. 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죠. 일단 밑에서부터 보는 게 좋겠죠? 일단 로고 링크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위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놨죠.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 놓고 컨텐츠 드라이브 하게 되면 이제 드라이브가 로컬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 드라이브가 지금 마이 드라이브가 사실 이 로컬이 되겠죠. 가장 윗단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지금 저희 NJS 파이썬 코어의 프로젝트의 QR 제너레이터의 이미지에 NJ 채널 로그 그린 PNG라고 있죠. 얘를 지금 연결을 걸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어딨냐면 여기 이렇게 파스대로 타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미지에 가보면은 여기 NJS 로고 그린 PNG라고 있죠. 얘를 지금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구글 드라이브는 그 클라우드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로컬에도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저의 어떤 그 C 드라이브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동일한 파스의 이미지라고 있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지우게 되면은 같이 동기화가 돼요. 드랍박스처럼. 네, 이렇게 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링크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얘는 크기. 네, 크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이거보다 좀더 작아지면은 조금 뭐랄까요? 해상도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작아지면 스캔이 좀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너무 쓸데없이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한번 결정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URL 부분이 좀 특별한 건데 이건 이제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키 밸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넣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건 확실하게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링크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다 T스토리를 링크를 걸었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비틀리 이런 것들 쓰셔도 괜찮아요. 어떤 링크든 다 가능합니다. 뭐 이런 웹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쌍으로 짝으로 이루어져라.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 들어갈 로고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로고. NJ 채널 스캔했던 링크 이거에 대한 걸 로고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쓸 건데 보자고요. 일단 그렇게 로고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URL 해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죠. 얘는 어딨냐? 위로 올라가 보면 있겠죠. 선언이 돼 있겠지? 예. 그래서 별다른 건 없어요. 10개의 주소가 들어왔다고 친다면 동일한 정보로 10번을 반복시키면서 동일한 정보를 넣는 거죠. 그러므로 얘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개가 있으면 10번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이미지, 이미지에 오픈해서 우리가 그 파스를 집어넣어서 일단 이미지를 로고를 갖고 온 거고요. 요건 이제 이미지입니다. 파이썬 이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URL의 i니까 여기 뜨겠죠. 앞에 거. 렉처,
그 다음에 Q&A, Python for Designer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네임으로 걸고요. 그 다음에 이 네임, 이 아이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 딕셔너리에 접근하는 거니까 URL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접근해서 얘를 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얘를 넣게 되면 얘가 나온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전 수업들을 들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파이썬 딕셔너리 부분이요. 그래서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로고를 이미지에다 하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캔버스 하나 받아왔고, 이 받아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 글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XY에서 16, 80, 그 다음에 XY 10에서 140. 이거는 이제 픽셀인데, 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픽셀 X로, 그 다음에 80픽셀을 밑으로 내려서, scan it the link를 여기다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디지털 피처스, 뭐, 컴퓨트 지오메트리, 이거는, 요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140만큼 내려가지고, 여기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글자를 적어 놓은 거죠. 특별히 이렇게 17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글자가 더 길어졌을 때 거기까지 딱 잘라라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가 계속 길어져서 여기 그 디지털 바코드를 넘어가 버리면은 인식이 제대로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잘라주는 그런 역할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폰트를 지정을 하고, 글자 두 개를 새겨 넣었다. 어디다가 이 로고에다가, 이 로고는 어떻게 우리가 최초에 불러온 여기 이제 PNG에다가 해서 어떻게 보면 글자를 쓴 거죠. 첫 번째, 그두 번째, 세 번째 루프를 돌때 글자를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다 적어 넣었다고 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QR 코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겠죠. 여기. 그래서 뭐 보시면은 좀더뭐 자세히 뭐볼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이 레벨로 설명드리면 그래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의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가 있다고 친 다음에 여기를 뭐 절반 나눠서 중심점을 잡고 이 로고 사이즈만큼 옮긴 다음에 뭐 옵셋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 화면에 위치를 정해주는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컴퓨테이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QR코드에다가 이제 데이터, 즉 URL을 넣어주고 메이크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API를 알고 싶다 하면은 아마 요거대로 서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서치해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QR코드 7.3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API나 어떤 뭐 GitHub의 코드가 오픈되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서치를 해갖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메이크를 하고, 지금 이거는 이 메이크 한 것들을 이미지로 바꿀 때 어떤 컬러를 RGB 값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는 뭐냐. 여기서 이제 화이트를 했는데 블랙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컨버트를 RGB로 해서 걔를 이미지로 받아낸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다가 그 중간, 가운데 지점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QR코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QR코드 가지고 제너레이트 시키는데 요 부분은 시키지 않고 있다가 다 제너레이트 시킨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에 여기 남겨둔 요 부분에다가 우리 로고 이미지를 갖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끌 수도 있고 오른쪽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러 좌표 값에 맞춰가지고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가 만든 QR코드에다가 그 로고 우리가 앞서 글자를 그러니까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문자를 적었잖아요. 요 로고를 갖다가 페이스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파이썬 이미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얘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지금 구글 콜앱을 쓰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바로 제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QR 제너레이터의 그 리졸트에다가 파일 이름을 갖다 놓고요. 이 이름은 사실은 얘죠. 여기 앞에 있는 것들.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PNG로 저장을 한 거죠. 예, 끝입니다.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거는 실행을 하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하드로 싱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를 만들 수 있고, 이 QR코드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인디자인에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다가 바로 스캔을 해가지고 비디오나 실제 자료들에 좀 액세스할 수 있게끔 읽으면서 바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쓰려고 저는 이제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글 콜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구글 드라이브도 같이 연동을 걸어놓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로고를 쓸 이미지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스텝이 있었죠. 제일 그 처음 스텝에서는 이미지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QR코드를 만들 이름, 그리고 이건 저장된 파일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루프에서는 그 아이콘, 그러니까 로고를 좀 준비를 하고, 추가 텍스트도 여기 삽입을 하고, 준비된 로고를 가지고 실제 QR코드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저장을 시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이시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들고 하는 것들도 코딩을 할때꼭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예, 코딩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있는 프로그램 사용하기보다도 한번 검색해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지?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 좀 라이브러리를 쌓아놓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코딩으로 해보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책을 쓰다가 QR코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